오늘 그 특강, 첫 번째 특강, 총 6번의 특강 중에 첫 번째 특강입니다. 특강 제목은 세라마이드 화장품 만들기예요. 세라마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세라마이드를 오늘 세라마이드가 뭔지, 어떻게 세라마이드가 만들어지는지, 왜 우리는 피부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는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고객들이 요즘 세라마이드 화장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 세라마이드 화장품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궁금한 점 많으시죠? 요즘 세라마이드 화장품 되게 유행이에요. 근데 그 세라마이드가 뭐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런 부분과 또 천연 세라마이드 화장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실기를 통해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로마 테라피 협회장 최미경입니다. 인사를 안 드렸죠?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마음이 되게 설렜어요. 네, 많은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전문가 여러분들, 아로마 테라피를 사랑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기대감, 그것 때문에 잠을 잘못 잤어요. 네. 앞으로 6번 내내 특강하기 전날은 잠을 잘못잘것 같아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사랑하는 고객님들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행복한 걸, 그렇죠? 제가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내용은 지금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현직입니다. 좀 많죠? 하는 일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게 돼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한국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를 쓰고 있고, 또 아로마 테라피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도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아로마 테라피에 관련된 책을, 저서를 5권을 썼는데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죠? 네. 꼭 추천하는 책은 향기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책인데, 아마 읽어보시면은 저와 조금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세라마이드가 뭔지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세라마이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라마이드는 쉽게 얘기하면 각질 세포, 여기 보이시는 반짝반짝한 걸 데리고 오겠습니다. 반짝반짝,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각질이에요. 각질, 그쵸? 여기 위에 각질 보이시죠? 예. 유국층이고요. 여기 보시면 얘가 각질층 사이사이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각질층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지질의 주 성분이에요. 이 각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지질이 있어요. 요 지질의 주 성분이 세라마이드가 한 50%, 40%에서 한50% 정도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어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빛이 나고 촉촉하고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세라마이드가 40에서 50%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요 세라마이드들은 기름과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 각질 세포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해지는 본드처럼 딱 붙여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성분이 세라마이드 성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피부 장벽, 우리 각질층을 피부 장벽이라고 하죠. 이제 각질층만 한번 떼어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벽돌장처럼 까만 모양은 벽돌이에요, 벽돌. 자, 하얀 부분이 있죠. 여기 하얀 부분. 요 부분이 지질이라고 그래, 지질. 이 지질층은 이 까만 벽돌, 각질층, 각질 세포가 떨어지지 않도록 본드처럼 딱 붙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벽돌을 쌓죠. 벽돌을 쌓는데 이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그냥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죠. 그렇죠? 시멘트 얹고 벽돌 얹고 시멘트 얹고 벽돌 얹고 그것처럼 이 지지층은 요 각질 세포 사이에 하얀 바닥, 요런 하얀 부분이죠. 여기에 가득 꽉차 있어요. 이게 지질이에요.
이게 지질이 충분하고 세라마이드 성분이 충분히 한 40에서 50% 충분히 있을 때 이렇게 피부 장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질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벽돌이 떨어져요. 각질이 떨어져요. 너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이 너덜거리고 각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두꺼워서 각질이 너덜거리지 않아요. 피부는 얇아서 너덜거려요. 피부가 건조해서 너덜거려요. 건조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지질 성분들이 파괴가 되고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 여기에 그 라멜라 구조에는 기름과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이 다 증발해버려요. 물이 다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 각질 세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너덜거린다, 각질이 너덜거린다, 각질이 보인다라고 하면, 내 피부가 지금 세라마이드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피지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한 살부터 만으로 한 살, 12개월이 지나면 피지선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7살에서 10살까지는 피지가 한 방울도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라마이드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아토피가 제일 많이 생기죠. 건조해서 생기는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들이 대부분 뭐냐, 이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들이 막 너덜거리잖아요. 여기 입가에도 너덜거리고 손등도 막다 갈라지고 발등도 갈라지고 이게 목덜미도 막 갈라지고 막 그렇죠. 이게 팔, 다리 보면 이렇게 갈라진 것이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굉장히 건조해 보이잖아요. 이게 막 세라마이드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름에 샤워할 때 바디크림 좀막 쓰시고 아무것도 안 바르죠. 그러면 바디크렌즈를 쓰면 쓸수록 이 수분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요.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게 되면은 이 세라마이드를 제거해버리거나 이것이 각질층을 녹이기 때문에 이 세라마이드가 없어져서 더 건조해져가지고 피부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라마이드는 바로 각질층 사이사이 지질의 기본적인 구성성분, 가장 많은 구성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라고 합니다. 지방산이 25%, 콜레스테롤 25%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질입니다.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시멘트 같은 역할,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세라마이드. 네,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까요? 네. 보통 수분이 한 10에서 20%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한1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건조증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각질 세포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각질 세포예요. 노란 색깔. 여기 투명층, 또 과립층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여기 부분, 요 노란색 요 부분이 각질층이에요. 요 각질층 사이사이에 지질이 있고요. 이 각질 세포 속에는 NMF라고 하는 구성 성분들이 이렇게 쫙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요거는 지나갈게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서 요 각질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라마이드가 만약에 부족해진다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외선이 그냥 흡수가 되고요. 이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지면 각질이 너덜거리고 공간이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을 쌓고 있으니 벽돌이 없어지는 그 사이로 세균들이 쫙 침투가 돼요.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피부에 보유하고 있는 수분들이 다 증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겨요. 세균들이 갈라진 피부 틈 사이로 세균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들, 피부 트러블들이 많이 생겨요. 보통 우리가 여드름 하면 우리가 얼굴에 트러블 생기면 다 여드름인 줄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20대가 넘어서, 20살이 넘어서 생기는 것은 피지로 인해서 생기는 여드름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각질, 그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서 각질 사이가 갈라져서 세균들이 침범해서 생기는 염증일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의 트러블이 여드름인지 정확하게 피지선에 생기는 모낭염인지, 모낭염을 여드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각질이 갈라져서 생기는 여드름인지 트러블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또는 신경세포에 생기는, 신경 말단 부분에 생기는 염증인지도 또 보셔야 되겠죠.
자, 세라마이드 라멜라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포온 사진인데, 네, 저희가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지 못한 이유는 많이 퍼와서 못 보내드려요.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각질 세포예요. 각질 세포 사이에 라멜라 구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여기가 한 층, 두 번째, 2층, 1층과 2층 사이에 뭐가 있냐면 수분이 있어요. 수분 보이시죠? 요 노란 색깔은 오일이고요. 오일이고 요 하늘색 있죠? 하늘색은 수분이에요. 그럼 이 라멜라 구조는 어떤 거냐면 기름과 물이 적절하게 엉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결합돼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 세라마이드가 충분히 할 경우에는 라멜라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 세라마이드가 부족하게 되면 이 라멜라 구조가 다 무너져서 각질 사이로 수분이 이렇게 피부에 보유하고 있는 수분이 다 증발돼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사이로 갈라지면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면 갈라지죠. 눈바닥도 건조하면 땅도 비가 많이 안 오면 갈라지듯이 우리 피부도 수분이 부족하면 막 갈라져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세균이 침범하기 때문에 이런 염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피부 트러블, 고름도 없는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라멜라 구조가 무너지면 일단 수분 증발을 하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유지되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멜라 구조 때문에 수분을 억제할 수 있고 피부 장벽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세균이 침범하는 걸 억제할 수가 있어요. 억제하니까 염증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가 뽀얗게 광빛을 낼 수가 있고 우유빛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피지도 많지 않고 여드름 피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 이러는데 그거는 건조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또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염증 생긴 이 자리는 대부분 색소로 침착돼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가 안 져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난 곳에 색소가 생기는 이유, 우리가 그 흉터라고 하는 까만 색소들이 생기는 것들이 점도 아닌 것이, 주근깨도 아닌 것이 흉터처럼 까만 흉터로 남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라멜라 구조가 무너져서 생기는 색소 침착들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은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가렵겠죠. 긁어요. 자신도 모르게 긁게 돼요. 그러니까 긁으면 갈라지겠죠. 더 많이 피부가 갈라지고 갈라진 틈바구니로 세균이 침범하게 되고 세균이 침범하게 되면 염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붉은 잔 트러블들이 여드름이 아닌 것이지 생기는 것은 내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세라마이드를 충분하게 보습해주지 않아서 보습을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피부 트러블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 때, 피부 장벽 화장품을 만들 때, 꼭 보습크림, 보습 에센스 이런 거 만들 때는요, 꼭 유사 세라마이드를 넣어요. 합성한 거예요. 사람이 연구실에서 세라마이드하고 비슷한 성분들을 조합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세라마이드를 화장품에다가 첨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연적인 세라마이드를 넣지 않고요. 대부분 유사 세라마이드를 화장품에 넣어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습 화장품의 원료로 이런 유사 세라마이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네. 여기는 그냥 네, 보편적인 세라마이드, 유사 세라마이드를 제가 적어놨을 뿐입니다. 이런 세라마이드, 합성 유사 세라마이드를 첨가해서 보습 크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로마 테라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오일을 선택했을 경우 피부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죠. 합성으로 인간이 연구실에서 만든 것보다는 천연의 성분을 가지고 충분히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에센스 하면 오일 에센스를 쳐요. 그래서 오일 에센스는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오일 에센스를 발라요. 세럼처럼 아주 흡수력이 빠른 듯한 느낌이 드는 젤 타입. 이런 에센스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굉장히 빨리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피부는 오일이 필요해요. 세라마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오일이 필요해서 오일 에센스를 권장하고 있고, 저도 이 세럼 형태, 액체 형태, 리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에센스 잘못 써요.
일단은 예, 바르면 당기고요. 네. 부종이 빠지지 않고요. 꼭 오일 에센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 피지가 이렇게 분비가 돼서 세라마이드를 만들어내요. 우리 이제 피부에 있는 피지도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피지가 분비되고 땀이 분비돼서 우리가 페어바란스라고 하는 보호 장벽을 쫙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지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잘 분비되면, 털을 타고 잘 분비돼서 물과 땀과 함께 만나면 이 피부 장벽을 쫙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어 밸런스를 5.5 조화 상태를 정상적인 페어 밸런스를 만들 수 있는데 다치면 산화가 되거나 또는 위에 각질이 쌓여서 닫혀 있게 되면은 안에서 이렇게 까만해지는 블랙헤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 블랙헤드가 이렇게 닫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고여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염증이 안에서 배출되면은 이렇게 털을 타고 여기 있는 피지선이 잘 배출돼서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각질들이 쌓여가지고 딱 닫고 있으면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모낭염이라고 해서 여드름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서 생기는 염증들은 이 모낭염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드름을 봤을 때 속에 짧게 없거나 하는 그냥 고름만 끄트머리 살짝 곪아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모낭염, 여드름이 아니고 세라마이드가 부족하고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생기는 염증, 세균이 침범해서 생기는 염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피지 주머니를 한번 볼게요. 피지선이에요. 털을 타고 피지선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기모근이라고 해가지고 털세움근이라고 하기도 하죠. 털을 세우면요, 피지가 더 많이 분비가 돼. 긴장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분비가 돼요. 네. 털을 타고 피부 표면에 쫙 페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피지선은 보통 영하 6개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요, 영하 12개월까지 유지하고, 특히 영아들은 12개월까지 영아들의 피부를 보면은 표피가 너무 얇아요. 90% 정도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투명하고 되게 맑고 모세혈관이 다 보이잖아요. 너무 투명하죠. 이 말은 피부 표피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에도 엄마의 그 피부, 건조한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갈라져 버려요. 그 안으로 세균들이 막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피지선을 유지하고 있어. 12개월 정도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피지를 분비해서 보호막을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것도 빡빡 문지르고 닦이거나 세제를 쓰거나 그래서 12개월까지는 아기들 피부에다가 절대 클렌저라든지 어떤 비누도 사용하면 안 되죠. 맹물로만 머리 감기고 맹물로만 샤워를 시켜야 되고 맹물로만 얼굴만 닦여야 되는데 클렌저를 쓰게 되면 계면하생지가 피부에 남아 있어가지고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12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피지가 분비되다가 12개월이 지나면서 태아 7살부터 또는 10살까지 유전자에 따라 좀 달라요. 10살까지 피지가 한 방울도 안 나오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이 굉장히 심한 나이가 되겠죠. 그러다가 한 10살 기점으로 이제 20세까지 폭발치듯이 피지가 많이 분비되다가요. 서서히 20살이 넘으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성은 60세, 여성은 40세 정도 되면 완전히 없어지게 되겠죠. 그 이후에 여드름이 생긴다. 여드름 아닌 거죠. 여성 나이 40 넘어서 여드름이 생긴다. 여드름이 아닌 게 대부분 피부 염증이에요. 건조해서 세라마이드가 무너져서 각질이 벌어진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피지선은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데 두피와 얼굴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피지선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하나도 안 감으면 피지 냄새 나잖아요. 얼굴 하루만 안 닦으면 이제 블랙헤드 되게 많이 생기고 염증 많이 생기죠. 모낭충들이 먹잇감이 피지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하고 두피에 가장 많지만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없는 것이 피지선입니다. 자. 진피층의 망상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작은 주머니 모양입니다. 하루에 1에서 2g 정도 분비하고 있고요. 남성 호르몬이 피지 분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피지가 분비돼야 되는데 유전적으로 아예 20대이면서도
뭐 10대도 이 피지가 잘 분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아토피를 앓았던 분들은 이 피지선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일을 많이 발라야 되겠죠. 천연 오일들을,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오일들을 수시로, 아주 데이케어라 해서 수시로 1시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계속적으로 발라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돼. 피지 대신에 뭔가를 계속 발라줘야 되겠죠. 근데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피지가 너무 많은 경우에 피지를 녹이는 것 또한 기름이 하는 거예요. 오일이, 천연 오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우리 그 캐리 오일들의 특징은요, 피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아의 피지, 태지 한번 볼게요. 태아들 보시면, 이제 신생아들 보면, 여기 보면, 태지가 이렇게 발라져 있죠. 아직도 남아요, 태지들. 근데 태어나자마자 하얘게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요. 이 태지는 임신 6개월부터 피지선에서 분비가 돼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만들어지니까요. 지방산, 다 기름이에요. 왁스 같은 기름, 오일이에요. 오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건강한 태아일수록, 성숙된 태아일수록, 더 많이 뒤집어 쓰고 나와요. 근데 미숙아일수록 이 양이 태지가 좀 적어요. 자, 태아가 피부로, 이 태아 피부 안으로 양수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출산할 때 산도를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얗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네. 출산 후에 자연스럽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막 긁어내거나 뻗기시면 안 돼요. 머리도 되게 많은데 이걸 벗겨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호호밤만 발라주셔도 다 녹아서 없어져요. 네. 자, 피부의 pH를 한번 볼게요. pH예요. 수소이온의 농도 수치를 pH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pH가 5에서 5.5 정도 되고 모발 pH는 3.8에서 4.2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 한번 보시면 높을수록 알칼리로 가고요. 낮을수록 산성으로 가요. 정상적인 피부는 5.5 pH 밸런스를 맞추어 주시는 게 좋은데 남성 피부는 한 5.2 산성 쪽으로 가깝고요. 여성의 피부는 5.8 알칼리 쪽으로. 그냥 산성이에요. 산성이지만 그나마 약산성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피부가 6.5예요. 이 얘기는 산성 쪽으로 가면은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데 보통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피부가 민감하고 얇은 이유가 이 피지 분비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알칼리죠. 그래서 세균봇이 굉장히 많아요. 눈물도 알칼리죠. 그래서 눈물 많이 흘리면 이거 피부가 다 같이 녹잖아요. 여기에 눈물 많이 흘린 거 진물이잖아요. 세균번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피부의 기능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피부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감싸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자, 캐리 오일의 구성 성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리놀렌산, 네, 알파 리놀렌산, 리놀렌산, 요런 리놀렌산, 리놀렌산과 리놀렌산, 요런 그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요런 성분들, 특히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 오메가 7, 요런 그 성분들이 대부분 세라마이드의 성분이에요. 세라마이드에는 굉장히 많은 불포화 지방산과 또는 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세라마이드거든요.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캐리 오일에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 발라졌을 때 바로 세라마이드를 만들고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디 오일을 바를 때 오일을 발라야 되는 이유가 로션을 바르지 않고 오일을 발라야 되는 이유가 샤워하고 물기 있을 때 오일을 발라서 물과 함께 섞어서 발라보라고 하셨잖아요. 바르면 보호막을 쫙 만들어, 오일막을 피부에 쫙 만들어 놔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요, 잘 부어요. 근데 피부에 오일막이 만들어지면 잘 붙지 않아요. 건조하면 잘 붙지만 피부가 건조하지 않으면 잘 붙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몸이 얼굴도 잘 붓고 몸도 잘 부으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피부가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서 건조해서 부을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라마이드의 구성 성분을 만드는 이런
캐리오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세라마이드 화장품을 오늘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드는 그 DIY 세라마이드 화장품은요, 비건이에요. 네, 완전 자연이에요. 천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성분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성분이고 비건이고 천연 화장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쓰시면 피부에도 좋고요. 유사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피부 친화적이기 때문에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제 세라마이드 화장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이제 많은 캐리오 오일들은 아까 여러분들이 그 세라마이드를 만드는 성분들, 그 성분들이 캐리오 오일에 그 대부분 들어있어요. 이 캐리오 오일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보습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여기 이제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하시게 되면 더 이제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에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추출물, 글리세린 화장품 원료로 많이 쓰고 있죠. 네,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나와 있고요. 이건 토너예요. 토너 위치아질 그다음에 칼렌출라 이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토너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글리세린 토너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시간은 위치아질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얼마나 네, 꽉 조였는지 제가 못 따서 스텝에게 네, 그거 주세요. 주세요. 네. 네, 아이고 따졌어요. 이거 병따개예요. 네, 이렇게 안 따지는 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따개입니다. 속에 이제 드롭이 있어요. 여기 드롭을 잠깐 따놓을게요. 얘가 글리세린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위치아질을 보면은 이만큼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글리세린, 그러니까 위치아질에 가득 이만큼 들어있어서 글리세린을 넣게 되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만 따로 놓을게요. 아까우니 조금, 네, 이만큼만 따줄게요. 보통 글리세린을 사용하실 때는 이 원액을 쓰시면 안 돼요. 글리세린 보습제거든요. 강력한 보습제예요. 그래서 글리세린을 사용하실 때는 1%에서 많이 건조할 경우에는 한3%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ml에서 3ml 정도까지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글리세린입니다. 한참 걸려서 속닥이를 좀 닦게요. 그리고 1ml에서 3ml 정도 사이까지만 많이 건조하면 한 3ml 정도 넣으시고 많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1ml 정도만 넣어주세요. 조금 넣고 자, 이 글리세린은 계속 쓸 거예요. 피부에 보습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기 때문에 글리세린은 오일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그물 성분, 액체 성분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토너 만들 때도 글리세린을 넣고 또 영양크림 만들 때도 글리세린을 넣고 오일 에센스 만들 때도 글리세린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DIY 1ml짜리 로즈예요. 로즈. 네, 노화 피부에 쓰는 로즈. 저는 로즈를 넣고요. 예를 들어 피부가 민감하면 블루를 쓰셔도 돼요. 여기에 1ml 캐리오일과 혼합되어서 섞여 있어요. 이것을 8방울 넣으셔도 되고요. 이것을 30ml 공병 캐리오일에다가 내가 에센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을 8방울만 넣고 나머지는 요 에센스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얘를 갖다 대시고 네, 풍년 장력이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잘안 나오는데 얘가 무너지면 이렇게
떨어잖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울 넣었어요. 네. 섞어주고. 얘는 닫아 놓을게요. 세라마이드 토너 만들었어요. 네, 피부에 세라마이드를 만드는 토너 한 50번 정도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많이 가능해요. 흔들어 주지 않으면 그리세린과 또 에센셜 오일, 캐리 오일, 그다음에 요 추출물, 리차이즈 추출물이 잘 혼합되지 않아요. 최하 50번 이상 흔들어 주시고 처음에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까지는 쓸 때마다 대충 이렇게 흔들어서 한 10번, 15번 정도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토너이기 때문에 여기 드롭의 구멍이 굵어 커요.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떨어져요. 오일과 지금 글리세린과 그 이스트, 위치아지 이스트가 잘 혼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아주 촉촉해요. 그냥 위치아젤만 썼을 때보다는 글리세린을 섞었을 때더 촉촉해요. 피부에 지금 제 피부에 닿는 이 감촉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 하나만 써도 촉촉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에센스 영양 크림은 발라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참 두들겨야 흡수될 것 같아요. 많이 노화되신 분이나 이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진 분들, 너무 얇은 분들, 또 아이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럴 경우 글리세린을 한 3ml 정도 넣어주시면은 더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너 브랜딩 다 했고요. 네, 에센스 브랜딩 한번 해볼게요. 자, 에센스 30ml 공병입니다. 30ml 공병을 자, 캐리 오일 세 가지를 브랜딩 할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이브닝 프라임, 보타니 이브닝 프라임 루즈의 세 가지 캐리 오일이 섞인 것도 있고요. 또, 보타니 로즈 힙이라고 해서 또세 가지 캐리 오일이 이제 브랜딩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캐리 오일, 세 가지를 가지고, 예, 30ml 에센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호호바 골든입니다. 호호바 골든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10ml. 자, 10ml 브랜딩 했고요. 그리고 마카다미아예요. 대표적으로 이 각질이 좀 너덜거리는 경우에는 많이 쓰는 것이 마카다미아죠. 피부에 어떤 보호막을 만드는 역할, 건조한 피부에 많이 씁니다.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와 굉장히 흡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호바 골든과 마카다미아예요.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10ml 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스윗 알몬드예요. 우리 각질 여덜거리고 할 때, 죽어있는 각질만 녹이는 것이 스윗 알몬드잖아요. 살아있는 각질은 절대 안 녹이고요. 죽어 있어서 너덜거리는 각질만 녹이는 역할을 해줘서 피부가 좀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스윗 알몬드인데 한 9ml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9ml. 9ml 넣고요. 여기 1ml는 글리세린을 넣을 거예요. 글리세린입니다. 자, 1ml 정도 브랜딩 하겠습니다. 1ml. 자, 1ml 브랜딩 했습니다. 어서 30ml 공병에 따를게요. 바깥으로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티슈가 지금 여기 없어서 티슈 좀 주세요. 제가 오일을 흘리면 이렇게 아까워해가지고. 흘린 만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스윗 알몬드만 조금만 더 흘려가지고. 30ml 브랜딩했습니다. 아까 사용하고 남은 로즈예요. 보타닉 로즈. 여기 토너에 8방울 넣었거든요. 나머지 남아있는 로즈를 여기 에센스에 오일 에센스 캐리올 3가지 브랜딩한 곳에다가 넣겠습니다. 표면 장력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잘 나오죠? 표면 장력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병에 좀 남아 있어 가지고 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서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것도 50번 정도 흔들어 주시게 되면 이제 오일 에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에센스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오일 에센스 만들 때 세라마이드 이렇게 글리세린을 넣는 것을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에센스 만들 때 글리세린을 자주 넣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제 이 글리세린을 넣었을 경우 이 오일 에센스가 피부 침투력이 더 빨라요. 피부 친화력이 더 빨라요. 기름과 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요 에센스 바르고 나서 또 크림을 발라야 되겠죠. 자, 크림, 아르 매직 크림 50g짜리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르 매직 크림. 이번에는 DIY 1ml짜리인데요. 프랑킨센스예요. 아르간 여기에 캐리 오일이 좀 브랜딩 되어 있어요. 에센셜 오일과 캐리 오일이 조금 브랜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병을 1ml 한 병을 여기 아르 매직 크림에 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좀 높이 보이시나요? 떨어지는 거 보일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그렇고요. 자, 여기에 더 촉촉하고 보습이 필요하면 글리세린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글리세린 한 1ml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1ml 정도 혼합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 섞어 주셔야 되겠죠. 여기 아르간 한 0.5ml 정도 같이 혼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강력한 어떤 보습이 필요하시다면 꼭 글리세린을 넣고 아르간도 한 스포이드 정도 0.5ml 정도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아르간 커넬 오일이에요. 0.5ml 정도, 요 정도만 함께 브랜딩 하겠습니다. 적어도 50번 이상을 잘 섞어 주셔야만이 혼합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채팅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해 드릴게요. 만드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써놓으세요.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스를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니세라마이드는 충분히 이 물과 오일이 적절하게 혼합이 돼야만이 피부가 그 보습이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도 각질층이 너덜거리고요. 오일이 부족해도 또 너덜거려요. 적절한 그 물과 기름의 밸런스가 맞아야 페어 밸런스가 충분히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라마이드 크림 다 만들었습니다. 이 어떤 분이 아로니 매직크림 비건이냐고 여쭤보셨는데 비건입니다. 네. 동물에서 유래하는 성분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동물 기름이나 동물 어떤 그 부속물에서 나오는 어떤 그뭐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건입니다. 아, 크림 자체가 이 그리시를 넣었을 때에 그 피부에 닿는 이 느낌이요. 이게 쫀득거리는 느낌이 좀 달라요. 아로니 매직크림을 그냥 발랐을 때의 느낌과 에센셜 오일만 가지고 섞었을 때의 느낌과 그리고 글리세린과 함께 섞었을 때이 느낌 자체가 쫀득거리는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겨울 되면 너무 건조하고 막 욱지이잖아요. 크림을 발라도 이럴 때는 꼭 글리세린을 넣고 아르간 좀 넣고 에센셜 넣고 혼합을 했을 때그 욱지는 느낌을 줄일 수 있는 것이요. 글리세린이에요. 굉장히 쫀득거리고 굉장히 촉촉해. 자, 그리고 이 글리세린을 이용해서 그 립오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립오일이요. 이게 10ml 롤 공병이에요. 10ml 롤 공병. 치울게요. 여러분 보기에 좀 지저분하죠? 네. 너무 뭐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 얘가 이제 아르간입니다. 아르간. 아르간은 예. 들어가는 7ml 정도 브랜딩했어요. 7ml. 그리고 글리세린. 글리세린 2ml 정도 브랜딩해요. 에센셜 오일 여기에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네롤리가 있으면 네롤리 한 방울, 라벤더 향을 좋아하면 라벤더 한 방울 좋아요. 로즈 옷도 좋아하시면 한 방울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네. 로즈가 좋으시면 로즈 옷도 한 방울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에센셜 넣으셔도 되고요. 넣지 않아도 돼요. 저는 가끔씩 네롤리를 한 방울 넣고 예,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르간 오일만 넣었어. 아르간 오일과 그다음에 글리세린만 넣은 거예요. 여기에 로즈 옷도 한 방울 넣으셔도 되고, 뭐 네롤리 한 방울 넣으셔도 됩니다. 예, 잘 흔들어서, 잘 흔들어서, 옷을 입술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 입술에. 립 오일로, 오일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일만 썼을 때는 왠지 겉돌잖아요. 빨리 안 촉촉해지고. 근데 이제 글리세린을 넣어서 바르시게 돼, 오일과 섞어서 하시게 되면은 더 촉촉해요.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왁스 이런 걸로 해서 비즈 왁스 녹여서 많이 쓰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이 아르간 오일과 이 글리세린과 섞어서 했을 때는 너무너무 촉촉해요. 입술에 확 바르자마자 촉촉하게 스며들어요. 입술로 이렇게. 립 오일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라마이드 화장품 만들기 해봤습니다.